그렇고.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정말 없었어요. 아, 근데 김현주 씨는 굉장히 얌전해요. 제가요? 학교 다니고 지금 톤이 전혀 얌전한 톤이 아닌데 제가요? 나는 그래서 느꼈어요. 아니 그리고 김현주 씨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이 도톰한 입술. 맞아요. 이게 아주 그냥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매력적인 입술. 저는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입술이 도톰한 게? 예. 어, 왜요? 그게 말할 때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말할 때 불편해요? 왜, 왜요? 네,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게 불만이었고, 좀,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샤프해 보이거나 좀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서 별로 네. 안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입술살이? 네. 입술도 입술살은 빠져요? 어떻게 빼요? 아, 그게.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아니요, 얼굴 살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입술살도 같이 좀 약간 축소된 것 같아요. 과거 사진을 비교해보면 예. 지금이 많이 얇아요. 아니, 류태준 씨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시고, 예. 좋아하는, 예. 예, 입술을 가지셨네요. 네, 유태준 씨 죄송한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김파희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각단이나 올라와가지고 아우 막 보면 제가 추워요 지금. 크리스마 스트리트 왜 반팔이야. 아니 멋도 좋지만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유태준 씨 아니면 정국이 장갑 하나 줄까? 아 좋다 진짜요. 진짜요. 유태준 씨 안 치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충분한데 지금. 박상이 막 도도도도 올라왔는데 지금.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류태준 씨도 있지만 조정희 씨 얼굴 좀 씻었고 지금. 왜 어쩌고? 아니 지금 조정희 씨가 여기가 굳어가지고 웃지 못해요 이렇게. 이게 다 웃은 거야. 조정희가 씻고 와. 조정희 씨. 왜 씻고 와? 씻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이유 씨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코가 예. 높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네. 어디가 높? 지금 코 높은데? 제 코가 높아요? 어. 코가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네, 여기 콧대요. 네, 아, 그래서 콧대. 연예인들 분들 항상 막 공항 패션 하실 때 이렇게 선글라스 쓰잖아요. 예, 예. 선글라스. 코가 높아야 선글라스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얼굴이 너무 부러워요. 선글라스 안 끼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아니 세창 씨, 네, 세창 씨도 혹시 뭐 콤플렉스 있어요 얼굴에? 아, 저는 컴플렉스라고 하면 일단 멤버들이 다 180이 넘는 장신들이거든요. 아, BOM? 네, BOM이라는 그룹에 제가 네. 리더를 있는데, 네. 리더인데 불구하고 제가 최단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은혁 선배님이나 이특 선배님 잘 아시지 않을까. 은혁 선배님이나 이특 선배님 잘 아시지 않을까. 키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예, 예민해, 예민해졌어요. 이정진 씨, 네? 다들 입담으로. 아이고, 세다. 토크쇼는 어떻게? 입 안 다물어진 사람 어떻게 해? 그래도 다물어. 억지로. 억지로라도. 뭐냐면 네. 연인간의 관계 얘기예요. 연인? 네. 연인일 때 꼭 예. 보면 주변 분들 다 연애 해보셨으니까 그 있잖아 이. 상대방,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막 문제 생길 때 있죠. 어떻더라? 어떻더라? 당사자끼리는 별거 아닌데. 난 아닌데 예를 들어서 승기 씨 여자친구한테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야 오늘 내 방송했는데 승기 씨 야 아이유한테 그냥 사심이 그냥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툭 던졌는데 이러면 괜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네.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드라마를 할 때. 네. 러브스텔 하버드라는 드라마를 제가 김태희 씨하고 드라마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스케줄이 그 전에는 또 좀 더 화려한 여자 배우분들이랑 영화를 또 찍었어요. 바로 전 스케줄이. 네. 마파도라고. 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요. 나도 밤길에 동생 만나면 그냥 간이다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제 최고 유명한 여자 배우분들이랑 예, 예. 제가 이렇게 그거를 지방에서 찍고 이틀 만에 미국으로 갔어요. 한 4개월 거의 못 봤죠. 네. 전화 통화만 하고. 근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전화 통화를 하니까 미국에서 네. 여자 배우 누구냐? 김태희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거든. 김태희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김태희랑 작품을 하면 여자 배우도 정신을 못 차린다. 아. 너무 예뻐서. 이랬는데 김태희 이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어 이뻐. 아, 저는 그 솔직하게 물어 얘기한 이쁘잖아요. 그렇죠 뭐 이쁘잖아요.